올라, 아우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엔비디아 지포스 포럼에 올라온 한 게시글 때문인데요. 엔비디아 지포스 포럼의 RTX 20 시리즈 지원 관련 토픽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영상에서 보고 계신 내용인데요. 글의 내용은 간략하게 말해서 이런 내용입니다. 초기 버전 보드 테스트에서 제한적으로 일부 고객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문제 지원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으니 문제가 발생한 고객은 링크를 통해 기술 지원팀과 라이브 채팅 또는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글이에요. 간단하게 보일 수 있는 이 글이 상당히 이슈를 끌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엔비디아도 이번 이슈와 관련해서 방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었고 그와 유사한 증상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해당 문제에 대한 지원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면으로 본다면 초기 버전 보드의 경우 제한적이라는 단서가 붙긴 했지만 결국 이슈의 내용이 재현되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이두 번째 의미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이 글이 공식적으로 초기 버전의 경우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해석에 따라서는 초기 버전에 결국 결함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 아니냐, 인정을 한것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은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엔비디아가 결함을 인정했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건 사실은 아닙니다. 위와 같은 해석과 시각의 차이에서 오는 부분이고, 단정적으로 인정이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문제를 확인했다고 하는 부분만은 확실한 것 같으니까, 엔비디아의 빠른 후속 대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말 많고 탈 많은 이번 RTX입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아디오스.